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월 1일부터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리생활을 시작해 2월 16일 날 퇴소한 보안교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월 1일부터 아산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리생활을 시작해 2월 16일 날 퇴소한 보안교민입니다. 하루 일과 같은 경우 오전에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아침밥 주는 시간에 일어나서 식사 후 간단한 운동 및 스트레칭을 하고 저 같은 경우 보통 시간이 남으면 책을 많이 읽었어요. 규칙적이게 생활할 수 있게 지원팀에서 명상하고 요가 등 방송도 많이 해주었고요. 식사 같은 경우는 오전 9시, 12시, 그리고 오후 5시 정도에 규칙적이게 잘 나왔습니다. 청소리 같은 걸 이용해서 각자 방 앞에까지 가져다 주기도 했고, 식사는 보통 도시락을 갖다 주셨는데, 지원팀에서 최대한 음식을 다양하게 가져다 줘서 저 같은 경우 맛있게 먹었습니다.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장어 도시락, 그리고 거의 마지막 날 나왔던 고기상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맛이 잊혀지지가 않네요. 중간중간에 라디오 방송을 해줬는데, 오후 3시부터인가? 한 의사 선생님께서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시더라고요. 처음엔 이게 뭔가 싶다가 그 의사 선생님께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생소 성대모사를 하시는데 자이언티 팬티비 팽팽 뒤로 해봐.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. 네, 박수 한번 쳐주시죠. 그날부터 오후 3시가 항상 기다려지는 그런 날인 것 같았어요.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반대 소식을 들었는데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여겨지더라고요. 공포심이란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마지막 퇴소할 때 버스 타고 나가고 있는데 창밖에서 아산 시민분들이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아 정말 큰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. 걱정하는 사람들 네.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려고 찍게 되었어요, 그거는.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태인데,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,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.